폐섬유화증 환자로서 탱고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왜 탱고박이냐 하면 탱고춤을 쫙 추는 거야. 그리고 이제 노래도 잘 부르고 하여튼 한량이었어. 이분이 이제 시카고에서 그 옷 장사를 한 거야. 큰 점포에다 이제 그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랬는데 이제 점점 이제 숨이 가빠지고 그래서 이제 그 의사들이 당신은 이제 못 낳는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누가 뭐 뉴스타트가 어떻고 이상구 박사가 어떻고 자기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인데 그 친구가 거기를 한번 가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이제 강의를 듣는데 굉장히 그 감동을 받아. 근데 그때는 제가 이 하나님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조심해서 했어요. 요새는 제가 조심을 안 하고 그냥 해버리는데, 그때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자가 튀어나오면 안 믿는 사람들이 기분이 상할까봐.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암시하는 단어로 대체했었어요. 그때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제가 제3자라고 불렀어요. 제3자.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을 때, 암세포가 생겼을 때, 이제, T세포가, T세포들이 암세포들 쪽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제3자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그때 자주 사용했냐고 하면, 자꾸 이 과학자들은 이런 것이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응? 아시겠죠? 그건 누구 수준이라고? 시골 할머니. 저절로, 그게 저절로 될 리가 있어요. 없죠. 그렇죠. 누군가가 알기 때문에 하는 거야. 암세포가 어디에 발생했는지, 이런 거를 다 아는 존재. 우리 내 자신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그러니까 제3자라는 것은 이게 어떤 전지 전능성이 있는 존재라 해야 돼. 그렇죠. 암세포가 뭔지도 알고, 그 다음에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인다는 것도 알고, 모든 걸 알고 있어야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그렇잖아요. 우리 몸 안에 세포들 종류가 수없이도 많은데, 왜 암세포 생기면 그 수많은 세포들 중에 T세포만 암세포 쪽으로 가냐, 이 말이야. 다른 세포들 왜 안 가냐, 이 말이지. 이제, 그래서 이제 반드시 제3의 존재, 즉, 하나, 전지전능하신 존재, 우리 몸에 암 생기면 다 아는 존재,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아는 존재. 그래서 어떻게 그 T세포들을 또 그 암세포 있는 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그 방법도 아는 존재. 예. 그렇죠. 그런 모든 것을 다 아는 존재,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는 거.
것을 나타내고 있잖아. 그래서 그냥 저절로 된다 그러면 정말로 웃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3자가 T세포들을 암세포 쪽으로 보내고, 그리고 제3자는 또 무엇을 알아? T세포 속에 이 암세포들을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뭐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유전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만 또 딱 골라가지고, 이 유전자에게 뭐를 보내서? 생기를 보내서, 그때는 생기도 생기라고 안 부르고, 왜 생기는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니까, 또 안 믿는 사람들은 또 열받을까봐, 그때는 뭐라 그랬냐면, 스파크라 그랬어요. 스파크 직전에는 또 찌지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뉴 스타트 그러면 그 당시에는 사람들 다 찌지직, 찌지직을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강의를 했다고요. 그러면 강의를 듣다가 감동을 받으면 결국 그 찌지직이 바로 누가 보내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다.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도 작전을 한 거지. 예. 근데, 요즘은 그냥 확 까발라가서 하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또 그 제3자는 이 유전자를 찌지직을 보내서 탁 켜준다. 켜주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그 찌지직을 줄 때 유전자가 켜지면 이 동글동글한 T세포는 어떻게 변하고? 이런 모양으로 변하고, 그래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면 암세포는 이렇게 죽어버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막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어느 날 박사님, 그 제3자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렇다고. 이제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야. 맨날 술 먹고 춤추고 돈 벌어서 쾌락을 즐기고 그러던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겠대요. 그러더니 이제 워낙 숨이 차니까. 숨이 차니까 그 좋아하던 노래를 못 부르는 거야.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을 깨달아가지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그렇게 술 먹고 맨날 놀기만 하고 이래도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서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하는 이제 감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숨이 점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T세포가 염증을 이제 일으키는 것이 어떻게 이제 T세포들이 차분해지는 거야.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분이 자기가 어느 날 저녁 강의 시간 때 자기가 특송을 하고 싶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찬송가를 정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부르기 전에 뭐라 그러면 제가 아직도 많이 좋아졌지만은 아직도 숨이 짧아서
노래를 하다가 중단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 중단되면 이해해 달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3절까지 다 불렀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보니까 가사가 너무 좋대. 그래서 오늘은 일단 1절만 하고 끝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시작해서 노래를 3절까지 다 부른 거죠. 와. 와. 왜 자기도 막 노래 부르고 나서 막 울어. 그러면서 제3자님 감사합니다. 감동적인 순간이었어.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때 이제 위마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 위마 그 뉴스타트 미국 사람들이 만든 그 뉴스타트 센터가 있어. 거기서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거기가 해발 한 800m 돼요. 800m가 되고 그다음에 쭉 차 타고 계속 올라가면 해발 한 해발 어쭉 올라가면 800m도 꽤 높은 거예요. 한국으로 치면 지금 대청봉이 1700m예요. 그래서 이제 쭉 계속 거기는 해발이 상당히 높아요. 해발 한 해발 한 4500m인가 그래. 그래서 이제 거기를 차를 타고 쭉 올라가면 한참 가면 여기는 해발 3500이다. 또 타고 쭉 가면 여기는 해발 4000m다. 이제 쭉 이렇게 그 해발을 고도를 표시해 주는 그 표시판이 나와요. 근데 이제 거기 가면 올라가면 그 해발 한 그 이 한 4500 이렇게 가면 아주 아름다운 호수가 있어. 그래서 참가자들하고 이제 같이 그 소풍날이 있어. 그날 하루는 완전히 거기 가서 놀아. 그런데 그 호수가 아주 좋고 숲이 좋고 정말 절경이에요. 근데 거기는 그분이 탱고박이 가기엔 해발이 너무 높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거기 가는 날을 이제 고대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뉴스타트가 무조건 3주를 했어. 21일 동안 했어. 그래서 이제 가는데 난 아무리 생각해도 탱고박은 아직도 멀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게 3주가 거의 끝날 때 한 그때가 뭐 20일째 갔던가 19일째 갔던가 그래. 그래서 이제 그 근데 탱고박도 자기가 갈 수 있을지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근데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제가 좀 걱정이 돼. 그래서 거기 가서 숨이 차고 막 이러면 큰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박 선생님은 나하고 센터에 같이 나하고 같이 놀자. 가는 건 너무 무리인 것 같다. 그랬더니 박사님 어떻게 한번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대. 갈 수 있도록 너무 가고 싶대.
그 호수 이름이 Lake Donner구나. Donner's, Donner's Lake. 그래서 제가, 자, 그러면 산소 탱크를, 산소 탱크를 가지고, 이제 그 탱고박은 나하고 같이 차를 따로 타고, 만약 올라가다가 숨이 막히면 돌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은 다 이제 버스로 가고, 이제 저하고 탱고박은 따로 가는데. 그래서 쭉 가다 보면, 여기는 1000m, 여기는 1500m 하고 그 표지판이 나오잖아. 그래서 저는 거기 하도 옛날에 스키 타고 뭐 왔다 갔다 했으니까 어디쯤 가면 표지판이 나온다는 거다 알죠. 그래서 이제 쭉 가면서 표지판이 나오려면 이제 제가 말을 걸었어. 그분이 표지판을 안 보게 하려고. 왜 보고, 여기가 나 2000m네. 이러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표지판에 안 보여주려고 이제 말을 또 시키고 또말 시키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2000 가도 끄떡 없어. 3000 가도 끄떡 없어. 4000. 그리고 결국 도착했어. 그래서 이제, 그래도 놀다가 이 산소가 희박하니까,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고 저는 전전긍긍했어. 진짜 마음속에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그분이 그날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잘 놀고 잘 돌아왔어요. 아까 강아지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분이 이제 병이 들어가고 있을 때는 그분이 강아지를 아주 좋아했는데, 그 이제 점점 병이 드니까 숨이 자꾸 차잖아요. 그러면 강아지가 이제 공원에 강아지를 데려가면 이제 이분이 자기 강아지를 못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다가 쉬고, 근데 그래서 강아지는 저기 가서 주인이 올 때까지 또 서서 기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뉴스타트를 그랬던 분이에요. 그랬던 분이 노래도 찬송도 3절까지 다 부르고 제3자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더너스 레이크까지 가서 그래서 자신감이 딱 붙었어.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시카고에 살다가 이제 조지아 아틀란타로 이사를 간 거야. 가가지고 저희 집도 그 아틀란타에 있었을 그때.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사를 가가지고 편지를 보낸 거야. 그때는 이제 문자 이런 게 없었어. 편지가 어떻게 왔냐면, 박사님, 이제는 공원에서 내가 강아지를 앞장서 갑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추억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제3자님을 받아들이면 제3자님이 다 유전자를 알아서 회복시켰어. 섬유하고 나발이고 아무 문제가 뭐예요? 없도록 해준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참 아름다운 얘기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당뇨병으로 이제 여자분인데 이제 이 망막에 이제 그 합병증이 생겨가지고 그때 이제 미국 가면 남자성하고 여자성하고 같아져요. 그때 이제 그 남자가 무슨 큰 사업을 잘하는 오사장이란 분인데 그 오사장 부인이야. 미세스 오라 그래서 우리가. 이분 이제 당뇨에 걸려가지고 이 망막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레이저 수술을 자꾸 받았어. 그러다가 이제 두 눈이 한 95% 안 보이게 되니까 어떻게 남편이 이제 일을 다 접고 맨날 어디 가려면 남편이 같이 댕기게 돼요. 그 뉴스타트에도 왔는데 남자가 꼭 남편하고 같이 이제 와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화장실을 가도 이제 남자가 이렇게 가이드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현대의학적으로는 이 망막이 그렇게 파괴가 되면 그거는 절대로 회복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망막이 자꾸 파괴가 되고 그러면 망막에도 뭐가 생기게? 흉터가 생겨. 그 망막에 자꾸 흉터가 많이 생기면 결국은 안 보여. 그리고 망막은 그 시신경도 뇌신경이에요. 뇌신경은 절대로 재생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저녁에 배웠잖아. 이제는 뇌신경도 어떻게 재생한다.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뇌줄기세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 줄기세포를 알게 돼 가지고 야 모든 것이 재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발견된 건데. 그래서 이분이 뉴스타트를 이제 잘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눈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두 눈이 다안 보였는데 이제 그더 뭐야 두눈 중에 이쪽 왼쪽 눈은 레이저 치료를 많이 받았어. 그 눈은 회복이 잘안 되는 거야. 레이저 치료를 안 받았던 눈은 샥 회복이 돼요. 근데 결국 레이저 치료를 받았던 눈도 결국은 회복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 여자분이 항상 이렇게 모자를 쓰고 댕겨서 이렇게 모자를 푹 눌렀었어. 왜 눈이 안 보이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다 나가지고 모자를 벗고 뉴스타트에 또 왔어. 하여튼 그래서 제 마음 속에는 뉴스타트를 하면 반드시 낫는다는 생각은 저는 확실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누구는 그렇게 이렇게 생각 안 해. 환자 본인은 나도 그렇게 나을 수 있을까? 이 정도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가 안 생긴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 이제 확실해. 확실해. 확실히 나올 수 있다. 근데,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근데 나는 안 나올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자꾸,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야. 근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이제, 80이 되고, 뉴 스타트로 쭉, 제가 반평생을 뉴 스타트로 한다. 뉴 스타트 한 게 40년이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반은 뉴 스타트를 몰랐고, 이제 40대부터 제3자를 만난 거야. 그렇죠? 네. 해보면, 이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냥 매일매일이, 이제, 낳는 분들을 보는 사람이 돼버렸어. 그러면, 그러니까, 제 마음 속에는, 이거, 낳는다는 거지. 그렇죠? 그, 믿음이 꽉, 그냥 단단하게, 이제, 믿음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환자들 본인들은, 이제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 예. 네. 저한테는 너무나, 확실한데, 예. 네. 그래서 이제, 확실하지 않으면 자꾸 이제, 물어봐요. 박사님, 저는, 나을 것 같냐고. 그런데, 결국은, 제가 쭉 40년을 뉴 스타트를 하면서 살아온 결과,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러니까 그분들 자꾸 불안한 거야. 근데 불안하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 박사님, 수술을 하고 뉴 스타트를 할까요? 저한테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뭐예요? 전혀 없는데, 이제 환자분들은 크게, 그래서, 뭐,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넣어줄 수가 없고, 그 믿음은 결국은 성령님과 나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 알았어. 날 수구나. 해서 확실하게 그냥 탁 선택을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은, 아,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아! 됐다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야. 아시겠어? 여기 다시 오셨을 때, 이제 처음에 왔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제 돌아가셨고, 그때 그 가실 때 상황은 아주 좋았어요. 저는, 그러면 그렇지. 낳는 거야. 이제 저는 확신했다고. 왜냐하면, 유방암, 이제 이게 악화되면 이게 이제 암세포들이 임파선에 다 또 옮겨가가지고, 이 임파액이 이렇게 순환을 못하니까, 이제 이파리 붓는다고요. 그거 가지고 이제 고생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임파선이 암세포에 침투당해가지고, 이파리 물 정도면, 이거는 아주 나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어 있던 발이 이제 미국으로 갈 때 그 붓기가 다 빠졌어.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건 100% 낫는다는 얘기야. 그런데 미국 가가지고 또 뭐, 또 옆에서 더, 치료. 그러니까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여기 다시 오셨을 때는, 팔이 약간 부었다, 이제 조금, 다 빠졌던 팔이 또 약간 부은 거야. 와, 그래서 제가 얼마나 열받았는지 아세요? 예. 그때 이제 상담한다고 하는데, 제가 열받은 거 참느라고 제가 혼났어. 뭐 이런 게 다 있어? 막, 아니, 그렇게까지 좋아져도, 또, 가가지고, 또,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렇죠. 빠지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재발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이제, 또, 이제, 재발을 했을 경우에, 아, 사람들이 뉴 스타트를 해서 나와서 재발했잖아. 그러면 또 뉴 스타트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멍텅구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뉴 스타트를 해도 재발하네, 이렇게 돼버려요. 그건 자신 속이는 거예요. 내가 뉴 스타트를 했어, 뭐요? 항암 치료 아무리 하고 안 해도 안 났던 것이 뉴 스타트를 해서 내가 났거든. 나서 재발했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이거를 뉴 스타트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 와,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런 면에서, 이, 남은 자씨라는 분이 정말 모범생이야. 그 육종암이라는 암 중에 최악의 암이거든, 그 암은. 그 암은 막, 이, 재발도 잘하고, 퍼직도 잘하고, 이제 그런 암이에요. 그 육종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서는 이제 완전 포기.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2개월도 힘들다. 이렇게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여기 오셨단 말이에요. 여기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은 뭐 뇌도 전이가 돼 있었고 폐도 전이가 돼 있었고 온 몸이 육종암 덩어리야, 온 몸이. 예, 그래가지고, 이제 뇌에도 전이가 되어 있으니까, 걸음걸이도 이제, 이렇게 안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러고, 그래서, 2층 저 계단 올라갈 때도 이렇게 붙잡고 올라가야 되고, 내려올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뇌세포가 전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자꾸 두통이 심하고, 구역질이 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폐도 전이 되어 있으니까 기침하고 기침하면 피도 나오고, 두 달 살기도 힘든 상황이었어. 그런데 그분이, 그분이 참 교회를 열심히 댕겼어. 열심히 교회를 댕겼고, 그, 이름이 본래는 남은자가 아니었어요. 본래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어. 근데, 교회에서 남은자는 남은자가 아니고,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남은 자. 그 남은 자는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성경적 용어로 하면. 우리는 남은 자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남은 자라는 이름을, 이제, 그래서 이분이 옛날에, 선교 여행도 많이 댕겼어.
그 이제 교회에서 어느 지역에 선교를 하러 간다. 근데 그 대만에도 선교 여행을 갔다 왔어. 그 대만에 아주 오지가 있는데 거기 이제 거기 가서 교회도 지어주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런 일을 많이 한 것은 그런 일을 좋은 일을 많이 해야만 천국에 가겠지라는 그런 사고방식이었어. 그거는 내가 그런 좋은 일을 많이 해야 그 대가로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보내준다는 조건적 믿음이지. 그렇죠. 이 조건적 믿음은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훌륭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잘해드리니까, 얘는 됐어. 그러면 그건 조건적 아니에요.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잖아.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조건적으로 믿고 있어. 왜 조건적 믿으면 안 돼요? 조건적으로 하면 내가 대가를 바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기 싫어도 뭐요? 해야 되는 거야. 그럼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위선이라고 불러. 그렇잖아요. 별로 착하지도 않으면서 뭐요? 나는 착해요. 이 자기 착한 거를 하나님한테 많이 보여줘야 돼. 이런 신앙은 피곤한 신앙이야. 그건 하나님 잘 모르는 신앙이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전혀 모르고 한 30년 동안을 신앙생활을 해온 게 그런 신앙으로 그렇게 이제 열심히 대만에 가서 막 일을 막 열심히 막 하고 막 그랬더니 대만에 있는 대만 목사가 그분을 보고 감동을 해가지고 당신은 성이 남시니까 이름은 은자라고 부르면 남은 자가 된다. 그래서 당신은 보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서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다. 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잘났지. 그 교회에 댕겨보면 그 잘난 사람들이 다 모든 걸 장악하고 있어. 알고 보면 진짜 믿음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두 달 안에 2개월 안에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분이 진짜 이제 그 참 장점이 뭐냐면 자기는 속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천국 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문제는 나는 아직도 이 속에 나쁜 마음이 너무 많이 있어. 그거를 인정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 기만을 하지는 않았어. 이 교회 댕기면 나는 갈 수 있다고 완전히 자기 기만적 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막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나는 이래 부족해.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아. 이러다가 이제 두 달이 딱 남은 거야. 두 달 내에 이제 죽는다고 하니까 두 달 안에 자기가 천국 갈 만큼 완전해질 수 있느냐라고 자기한테 질문을 했을 때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러면 나는 이제 그토록 천국 가려고 애썼는데, 지난 30년 동안. 지금 내가 나를 보니까 이래가지고는 천국을 갈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구나, 나는. 요거를 느끼는 사람만 천국 갑니다.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내가 이런 인간이 어떻게 천국을 가냐. 이건 불가능이다. 를 깨달, 그걸 인간이 못 깨달아요. 왜? 인간은 자꾸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기 기만이라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그 생물학자, 진화 생물학자가 책을 썼는데, 굉장한 책으로 뉴욕타임스에서 이 책은 세상이 주목해야 될 책이다. 베스트셀러는 아니야. 베스트셀러는 얼마나 많이 팔렸느냐고, 그건 이제 얼마나 많이 인기가 있어서 팔렸느냐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책은 뉴욕타임스 자체에서 이 책은 주목받아야 할 책이다라고 하는 추천자. 그 책에 주목받아야 할 책으로 선정된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우리 모든 인간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속이기 위하여 남도 속이고, 또 남을 성공적으로 속이기 위하여 자기도 속인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사람의 학설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그 말을 또 누가 했게? 이런 말을 사람들이 진지하게 읽지를 않아요. 성경에 있는 말인데, 기록된 바. 의인은 뭐요?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 바로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말한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그 참말도 거짓말이라고. 네? 이제 그거를 이 사도 바울은 깨달아. 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 선을 행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뭐예요? 다 쇼다. 남들이 나를 존경하게. 인간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은 이런 말 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게?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나만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런 바리새인이었다고. 의인을 찾아볼래? 나를 봐라. 이게 사도 바울인데, 이게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야. 거듭난다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되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을, 나 자신도 있는 그대로 안 본다, 이 말. 우리는 이미 죄인이라서 변질이 돼버려서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그런데 성령이 왔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러고 보니까, 와, 나는 지금까지 선을 행한다고 했는데, 그 선이 거짓선을 무슨 선이라 불러요? 위조선. 그게 바로 위선이죠. 자, 선을 행한 사람 없다. 그리고 깨닫는 게 뭐예요? 선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다.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다.
그거를 깨닫는 것이 거듭나는 거야. 그 전에는 나를 내가 상당히 좋게 평가해. 자, 보세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자, 그래가지고 입으로는 맨날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의식하는 거짓말도 있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거짓말. 그러니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자가 왜 화장을 해? 속이려고. 맞아요, 맞아요. 자기가 볼 때 민낯으로는 불안해 죽겠어. 그러니까 보세요. 다 성향하고, 이게 다 속임수다.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선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을 믿어주지 않고 자기 아닌 자기를 자기로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화장한 얼굴을 보고 아 이쁘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이쁘면 왜 화장했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화장한 얼굴이 자기 얼굴이라고 또 자기를 속여. 인간은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제 그 진화생물학자 그 책을 이제 읽어보면 6개월밖에 안 된 아기들도 속이고 자기를 또 속이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울고 싶지 않아도 운대. 그러니까 이제 동정 받으려고 별로 울만한 일도 아닌데 운대. 아마 저 우리 저 우리 처제 동서는 잘 알 거예요. 지금 둘이 손녀 딸 둘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주 이제 딸이 둘이면요, 저도 딸 둘이를 키웠잖아요. 딸이 둘이면 힘들어. 이제 제가 한번 보니까 이제 우리 큰 딸도 이제 둘째가 아주 이쁘고 지금 그 첫째 딸이 별로 안 이뻐요. 그러면 그 동생이 이쁘니까 그렇게 질투를 하는 거야. 그래놓고 이제 이렇게 안 볼 때 우리가 안 볼 때는 동생을 확 밀쳐. 이제 동생이 쓰러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프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으면 쓰러졌네. 그러면 또 지가 제일 먼저 가가지고 이 순사기꾼들이야. 그게 우리들의 본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척 하는 것 가지고는, 그것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율법으로는 천국 뭐예요? 못 가. 뭐로만 천국 갈 수 있어? 내가 너희들이 불쌍해서 천국 보내주는 거지, 구원해주는 거지. 너희들 폼 잡지 말라, 이거야. 폼 잡으면 결국은, 폼 잘 잡는 사람은 어떻게 해? 결국은 하나님과 정말, 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무슨 길밖에 없구나? 하나님, 내가 이런 인간이라 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그냥 은혜로, 은혜로 말은 공짜란 말입니다. 공짜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진심으로 깨달으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쇼를 좀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동생을 밀쳐놓고 또 이제 엄마 아빠 그러면 또 후닥닥 지가 먼저 가서 일어나 일어나. 응?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대요. 그래서 그 동물들도 다 그렇고. 그래서 그 책 이름이 뭐냐면 Follies of Fools. 바보들의 어리석은 장난이라는 뜻이에요. 한국말로는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 잘 독자들이 못 알아보니까 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도록 진화했는가라는 책이에요.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그래서 그거 보세요. 사도 바울도 벌써 성경에 그 말 다 나와 있다고. 한 사람도 없어. 우리는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그런 거짓말을 일삼는 존재예요. 그런데요, 재밌는 거, 이 사람들이, 이 과학자가 발견한 건 뭐냐면, 동성애가 미국에서는 이제, 요즘은 이제 인정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동성애, 옛날에는 미국에서는 동성애 그러면 참 혐오를 했어요. 그런데 동성애가 이제 혐오의 대상이니까, 이 동성애자들이 자기가 아는 주위 사람들에게 일부러 자기는 일부러 바람을 피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여자하고. 왜? 이제 그 보면, 아, 저 사람은 여자하고 바람 피는 거 보니까 동성애자는 아니구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가 동성애자임을 숨기면서 사는 사람들의 면역력이 어떻게 약한 거야. 왜? 그러니까 결국 거짓말은 스트레스다 이 말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예, 무화과 잎 사기로 치마를 해 입었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더 이상 하나님께 자유스럽게 있는 그대로 나타내지를 못하게 되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이 동네가 좀 깨름직하니까 우리는 이런 거 없어요 하고 가리운다. 그러니까 화장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남은자 씨도 구원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구나를 제가 이제 설명을 차분하게 했어요. 그 이분이 막 저는 그동안 30년 동안 막 맨날 그게 걱정이었대. 그러면서 당신은 구원을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남은 자식을 구원했는데 남은 자식이 믿지를 않는다. 왜? 공짜라는 걸 믿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왜? 우리는 항상 대가를 지불하고 대가를 받아야 되고 이 대가적 사고방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천국을 갈 수 없게 되어버린 존재야, 우리는. 그러니 공짜란 말이 믿기가 어렵지.
그러니까 공짜라고 부모님 공짜라고 그러면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거를 또 거짓으로 알아들어. 공짜로 금방을. 아, 그러면 뭐, 박사님 말씀대로 하면 뭐, 앞으로 뭐, 바람 피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도 뭐, 천국 가는 거네요? 이것도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솔직할 수가 없게 된 존재들이야. 그러나 그 솔직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으라는 말은 나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믿는 게 믿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야만 그 공짜가 그렇게 고마워지는 거야. 그렇게 고마워지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뭐요? 솔직할 수 있다고. 왜 다 아니까,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거짓말쟁인지. 예. 그래도 좋대,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거짓말쟁이는 결국 어떻게 돼? 없어지고,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은 새로운 이상구를 창조한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 깨닫는 순간 이분이 막 아이고 그래서 박사님 막 이제 통곡하다시피 이제 울면서 박사님 이제 저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자기는 그거를 믿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딱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밥맛이 없어서 못 먹고 소화도 안 되고 두통 이게 그냥 밥맛도 다시 돌아오고. 두통도 없어지기 시작하고. 왜 두통이 없어지기 시작해? 네. T세포가 이제 암세포를 막 죽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 한 6개월 후, 완전히 다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본성은 남아있지, 있어요, 안 있어요? 있어.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만 받았다면 확 또 스트레스를 확 받아가지고 유전자가 팍 꺼지니까 재발하지. 근데 그분이 지금 7년 아마 올해가 8년째 될 거예요. 이렇게 계속 잘 건강하게 살아 계신 이유가 그분이 그동안에 5번을 재발했어. 왜? 네. 유전자 꺼지는 일이 인생에 있지 없어요. 있는데, 네. 이 육종암이란 건 참 재발을 잘해. 그래서 탁, 이제, 그러니까 또 무슨 그러니까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네, 참 금술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게 이제 끝일 거 아니야. 또 제발. 그래서 이분의 생각은 뭐예요? 문제 없어? 제발 해도? 문제 없어? 왜 문제 없어? 내가 그때 처음에는 두 달도 못 산다고 그런 상태, 온 몸에 퍼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제발 해봐야 여기 뭐예요? 여기 뭐 혹이 하나 나왔어. 이거밖에 없잖아, 지금. 이 정도는 또 내가 다시
처음 뉴스 사태 때처럼 돌아가면 이거는 문제없이 없었죠. 그러니까 문제없이 없었죠, 또. 그래서 그걸 다섯 번 했다는 거예요. 다섯 번 하면서 얻은 게 뭐게? 하나님을, 박사님, 이제는 아무리 그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이제는 좀 내가 그렇게 옛날처럼 미워하지는 않도록 영적으로 성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 정말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 참 놀라운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믿음이 중요한 건데, 그러면 내가 안 믿어진다, 아직도 불안하다, 이제 이럴 때는 여러분, 그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게 뭐예요? 과학자들이 확실히 밝혀가지고 이 타임지 표지까지 나온 말은 뭐예요? 이제 벌써요? 초이스, 선택. 불안을 선택하지 마라, 이거죠. 불안은 악령이 넣어주는 거야. 그럼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뭐예요? 말라요.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 거부하기로 선택하라. 이게 실제 뉴스타트에서 이제 이거를 실전이라고 하면 실전. 실전상태.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는 사단이, 악령이 순간순간마다 불안하게 만들어. 그러면 그때 그거를 끌려가지를, 불안에 끌려가면 안 된다. 끌려가면 결국 불안에 사로잡혀. 아시겠죠? 그래서 질질 끌려가질 말. 제가 확실하게 한 겁니다. 제가,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예, 둘 다 마약을 해가지고 딸은 감옥에 갈 정도가 되고, 이러면 여러분 미칩니다. 그 생각밖에 안 나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 지금 어떻게 돼? 그래서 잠을 잘라 그래도 이제 피곤할 때 골아 떨어져서 자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꿈 속에서도 이제 그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결국 깨버려요. 한 두 시간 자고 깨버려. 불안해서. 그러면 깨가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선택해야 돼. 거부를 선택해야 돼. 그래서 이 선택은 마음으로만 해봐야 효과 없어요. 내가 선택한 것을 행동으로 보여야 돼. 여러분, 마음으로만 선택한 것을 뭐라고 그래요? 마음뿐이래요. 그래요. 그렇지. 갑돌이와 갑순이는 선택을 하긴 했는데, 나는 갑돌이하고 결혼할 거야, 나는 갑순이하고 결혼할 거야 그랬는데, 마음뿐이었어.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지 않았어. 그래서 뉴스타트에서는 행동의 선택이라고. 그 행동의 선택을 해야 돼요. 예. 왜 행동의 선택이 필요하냐면요. 행동 안 해도 내가 마음으로 선택하면 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왜 행동이 필요할까? 그게 악령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악령 쪽에서는 뭐예요? 행동 안 하는 거 보면 선택 안 한 것이다라고 우기면 하나님이 할 말이 있어 없어? 없어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 쪽에서도 얘는 나를 선택했다.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 악령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만 선택하는 것은 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해서 뭐라 그래요? 구하라. 마음속으로만 구하면 뭐해? 내가 기도로서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이 저도 무신론자였다가 첫 번째 기도할 때 그 기도라는 게 얼마나 어색하고 어색하고 동시에 뭐해? 쑥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쑥을 이겨야만 기도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소위 모태신앙이라는 거 있잖아요. 모태신앙은 그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쑥스러운지를 모르는 신앙이요. 왜? 어릴 때부터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안 하면 기도 안 하면 이놈 한다. 기도가 습관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쑥스럽다는 것은 부끄러운 거야. 그런데 사단이 나를, 악령이 나를 뭐요? 쑥스럽게 느끼게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그 쑥을 이긴다는 것은 결국 내가 악령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쑥스럽게 만드는 것을 어떻게 거부하는 게 단연코 거부를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데, 그 마음뿐이면, 마음뿐이면 결국은, 그러니까 마음뿐이라는 것은 갑돌이도 그렇고 갑순이도 그렇고, 이게 진짜로 사랑하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마음뿐이면. 왜? 진짜로 사랑한다면 쑥스러움을 극복하고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어떻게 해? 먼저?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얘기를 할 만큼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죠? 여자들 안 그래요? 갑돌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지가 먼저 말 안 하면 나도 안 할 거야.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갑순이도 갑돌이한테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기도 쑥스럽고, 쑥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랑은 그렇게 오래 못 가요. 제가 이제 그, 이 말을, 제 강의를 어디다 써먹은 줄 아세요? 우리 집 사람. 네. 이거 그냥 마음속으로 뭐. 그래서 제가 갑돌이가 안 됐다고 제가 먼저 뭐요? 제가 먼저 돌진했다고. 그래서 이제 먼저 탁 표현을 하려면 리스크가 많아. 딱지 맞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나이를 보라고. 그게 이상구 박사가 누구한테 했다가 딱지를 맞았대. 이거 그 유명한 이상구 박사가. 이게 말이 돼요? 그런 리스크도
그런 위험성도 어떻게 극복하고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랬다고. 오. 그랬더니 이 성질 급한 이 여자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뭐라 그러냐면, 저도 질질 끄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쇳불도 뭐요? 그래가지고, 이게 쇳불 뽑듯이 된 거야, 이게. 왜? 달 보고 울기 싫어서. 갑순이 갑돌이처럼. 마음뿐이면 나중에 달 보고 울죠. 그래서 여러분, 뉴 스타트는 이 생명을 주시는 생기와 연애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자꾸 불안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들면은 바로 뭐예요? 바로 거부. 거부를 어떻게 표현해? 기도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저는 노래를 많이 불렀어. 노래를 다 부르고, 부르다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밤중에 탁, 이제 깨가지고, 얘들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지금 앞으로. 그 장래가 걱정이 되고, 장래는 내가 걱정해봐야 소용없어요. 애들의 장래는 하나님께 달려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자. 맡기자. 그게 안 맡겨지니까 문제야. 맡기자. 그래서 안 맡겨지니까, 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도록, 맡겨도 된다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때 제일 많이 부른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 내 주님 오시리, 이란 노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그를 만나리라.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리. 이걸 한 열 번씩 불러. 그러고 이제 부르고 탁 두 손 모아서 기도, 하나님 재워주십시오. 멜라토닌 유전자에 생기를 보내서 그래서 내가 자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탁 누워있으면 눈 뜨면 아침이야. 그러고 제가 세월을 보냈어요. 그 어려운 세월을. 그때 애들은 다 마약에서 다 회복되고 이제는 정신 차려서 사는 사람들이 됐어. 예. 결국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쑥 때문에 이런 거부를 하는 행동의 선택을 쑥스러워서 못한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불안감이 스며들고 이러면 반드시 이제 와하하하하. 그래서 산에 가서는 와하하하하. 그리고 막 성경책을 들고 오죠. 왜 그때는 불안해서 죽겠어요.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이 장래가.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할 일이다라는 것을 내가 행동으로 어떻게
그러므로 나는 걱정을 모두 벗어버릴 거야. 그래서 걱정을 모두. 그래서 다 그렇게 다 잘 됐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것을 해보면 행동으로 해보면 행동으로 선택을 하면 여러분 분명히 결과가 있을 거예요. 뉴스타트에서 가장 실패율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쑥입니다. 쑥. 쑥스럽다는 거. 쑥스러워 하지 말고 꼭 쑥을 극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